안녕하세요. 신혜 TV입니다. 오늘도 신혜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중에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혹부리 영감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이야기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을 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꾀에 넘어가 도깨비의 능력을 이용당하는 미련한 부분이 그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도깨비 하면 두렵기보다 우습고 귀엽게 묘사된 동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동화는 도깨비를 만난 한 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를 만난 선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늙은 호라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계곡에 넘어 친구 아버지의 생일 잔치에 가게 되었는데, 모처럼의 나들이에 술을 많이 마셔 흠씬 취해 있었어요.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나. 아닐세, 어머니께서 나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실 거라네. 선비는 친구가 말리는 걸 마다하고 길을 나섰어요. 친구는 어머니 들이라며 보찜 속에 고기를 잔뜩 싸주었지요. 때는 가을이라 달이 휘영청 밝고 풀벌레 울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렸어요. 어머니께서 저녁은 잘 드셨을까? 선비는 걱정이 돼서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어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 순간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웬 사내가 불쑥 튀어나와 길을 턱 가로막는 거예요. 여보게,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집에 가는 길이네. 어서 비키게. 그 보찜 속에 둔 고기를 주면 비켜주지. 그건 안 되네. 집에 계신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하네. 그렇다면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갖기로 하지. 선비는 이 낯선 사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걸 깨달았지요. 선비는 문득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도깨비와 씨름을 할 때는 도깨비 말을 반대로 하면 이긴다고 했지. 선비와 도깨비는 곧바로 허리춤을 단단히 그리쥐고 씨름을 벌였어요. 판가름이 나지 않자 숨을 헉헉 대던 도깨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왼발을 올려라. 선비는 도깨비 말과 반대로 오른발을 올렸어요. 오른발을 올려라. 이번엔 반대로 왼발을 올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픽 쓰러졌어요. 선비는 쓰러진 도깨비를 칡넝쿨로 꽁꽁 묶어놓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지요. 두 번째 고갯마루에 닿았을 때 키가 장승만큼 큰 외둔박이 도깨비가 길 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선비는 덜컥 겁이 났지만 달아날 수도 없었지요. 그 보찜 속에 둔 고기를 내놓아라. 짐작한 대로 외눈박이 도깨비도 보찜 속에 고기를 탐냈어요. 에잇! 선비는 주먹으로 도깨비 눈을 탁 쳤어요. 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깨비가 쓰러졌지요. 그 틈에 선비는 도깨비를 허리끈으로 꽁꽁 묶어놓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세 번째 고개를 넘자 멀리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했어요. 험한 비탈길을 내려와
개울을 건너려 할 때에요. 오라버니 절 좀 데려가 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보름달처럼 환하고 어여쁜 처녀가 다소곳이 서 있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처녀 혼자 웬일이요? 예, 친척 집에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선비는 처음 보는 사람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처녀가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어두운 밤길에 처녀를 홀로 두고 돌아설 수도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처녀를 집에 데려와 건넌 방에 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처녀가 자고 있는 건넌 방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지요. 망설이던 끝에 방문을 열어본 선비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건넌 방에는 처녀 대신 다 다른 몽당 빗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놀란 선비는 도깨비를 묶어놓은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아니, 이런. 첫째 고개에는 썩은 도리깨 자루가, 둘째 고개에는 금이 쩍쩍한 방아꽁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하, 하룻밤 사이 도깨비를 셋이나 만나다니. 선비의 힘과 용기에 놀랐는지 그 뒤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비는 어머니를 더욱더 효성스럽게 모시며 오래도록 잘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늙은 어머니마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농부는 열심히 궁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요. 이를 딱하게 여긴 이웃마을 아주머니가 농부에게 일거리를 주었어요. 쌀을 보태줄 테니 나무 좀 해다 주지 않겠나? 아주머니는 농부에게 쌀 한 마리를 먼저 주었어요. 농부는 쌀을 팔아 어머니 약부터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을 사러 가던 농부는 길바닥에 나뒹구는 헌 감투를 발견했어요. 어? 이게 뭐지? 농부는 장난삼아 감투를 집어 머리에 쓰고는 약방으로 갔지요. 약 한 첩 지어주시오. 그러나 주인은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농부는 답답한 마음에 주인의 어깨를 툭 쳤지요. 아, 도깨비다. 주인은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약이 식기 전에 어서 일어나서 드세요. 농부가 정성껏 약을 달여 어머니를 깨우자 어머니는 두리번두리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에 왔으면 냉큼 방으로 들어올 일이지. 밖에서 뭐 하는 게냐?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약사발은 보이세요? 보이고 말고. 그런데 너는 어디 있는 거냐? 어머니 말에 농부는 화들짝 놀라 그만 머리에 쓰고 있던 감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떨어진 감투를 주워들어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몸이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로구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른 그 물건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깨비 감투를 쭉 찢었지요. 농부는 찢긴 도깨비 감투를
빨간색 실로 총총 꿰맸어요. 어디 한번 실험해봐야지. 농부는 도깨비 감투를 머리에 얹고 동네로 나갔어요. 정말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잖아. 히히 신난다. 농부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을 했어요. 점잔을 빼는 박점지도 뒤가 급할 때에는 바지춤을 움켜잡고 헐레벌떡 뛰었어요.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인의 부엌은 엉망진창 지저분했지요. 정직한 순인네가 잔치 음식을 스리슬쩍 챙겨가는 것은 혼자 보기 아까웠어요. 가만 도깨비 감투를 잘만 이용하면 일을 안고도 부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농부는 이 집에서는 쌀을, 저 집에서는 비단과 명주를 훔쳤어요. 도둑 맞는 일이 잦아지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죠. 쉬도새도 모르게 물건이 사라진대. 이상하게도 도둑 맞기 전에 꼭 빨간색 실이 어른거린다지. 수군대는 말을 듣자 농부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농부는 담이 커져 금덩이는 물론 병풍같이 값비싼 것도 훔쳐 팔았어요. 그런 어느 날 농부는 이진사 집에 도자기를 훔치러 들어갔어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저거 빨간 실하냐? 하인 하나가 소리치는 바람에 농부는 깜짝 놀라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도자기는 그만 박살이 나고 말았지요. 그것을 본 하인은 무언가 생각난 듯 두 팔을 마구 휘저으며 온 마루를 뛰어다녔어요. 그 바람에 하인의 손끝에 걸려 감투가 벗겨지고 말았지요. 아니 자네는? 농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바로 자네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이런 짓을 벌이고 다닌 거였군. 도깨비 감투를 얻게 되면 게을러지는 것은 물론 겁없이 남의 물건을 탐내게 되는 걸 몰랐는가? 동네 사람들의 말에 농부는 부끄러운 나머지 엉엉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 뒤로 농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소금 나오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넉넉했지만 동생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가난했지요. 가난을 견디다 못한 동생은 산밭을 일구며 살기도 하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 해가 꼴딱 넘어가 사방에서는 무서운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어요. 잘못하다가는 산짐승의 먹이가 되겠는걸.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저만치서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거예요. 저런 곳에 집이 있었네. 동생은 이제 살았다 싶어 집이 있는 쪽으로 불이 나게 걸음을 옮겼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안에서 허리가 호미처럼 굽은 호호백발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군데 한밤중에 찾아온 거요?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젊은이가 안 됐구려. 어서 들어오게나. 동생은 할머니가 내주는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편히 잘 잤지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떠나려는데 할머니가 심부름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돈 단양을 줄 테니 고개 넘어 장에 가서 고기 좀 사오게나. 장에 가서 단양어치 고기를 사들고 돌아오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이 고기를 산 너머 도깨비에게 팔고 오게. 그리고 고깃값 대신 맷돌을 달라고 조르게나. 산 하나를 넘자마자 도깨비들이 군침을 줄줄 흘리며 나타났어요. 돈은 얼마라도 줄 테니 우리에게 그 맛있는 고기를 팔아라. 우두머리 도깨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돈보다 저기 걸려있는 맷돌이나 주면 좋겠는데. 동생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말했어요. 뭐? 맷돌을 달라고? 그건 절대로 안 돼. 동생은 겁이 나는 걸 꾹 참고 끈덕지게 졸라댔어요. 에이, 하는 수 없군. 산 넘어 사는 끈덕할미처럼 정말 끈덕지군. 동생은 맷돌을 들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맷돌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쌀 내놓아라.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돈 내놓아라. 그러자 글쎄 맷돌에서 쌀과 돈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동생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직하고 마음이 착해주는 것이니 가져가게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할머니는 맷돌을 동생에게 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식구들을 방에 빙 둘러 앉힌 다음 맷돌을 돌렸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쌀 내놓아라. 돈 내놓아라. 동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쌀이든 돈이든 수북수북 쌓였죠.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에 배가 아픈 형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뭐? 주문만 외우면 뭐든지 다 내놓는다고? 내일 모내기에 일꾼들에게 먹일 국이 필요했는데 잘 됐구나. 이튿날 형은 점심 무렵 논으로 맷돌을 가져갔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뜨끈뜨끈한 국 내놓아라. 그런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형은 결국 넘쳐 흐르는 국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소금 장수가 찾아왔어요. 맷돌을 잠깐만 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너무 큰 욕심을 내면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소금 장수는 큰 배에 맷돌을 싣고 바다로 나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소금 내놓아라. 맷돌은 쉬지 않고 돌고 돌며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금 장수는 쏟아져 나온 소금에 눌려 그만 멈추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소금이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소금 장수는 맷돌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 맷돌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돌고 돌아서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해요. 오늘의 동화 서푼 못 갚은 도깨비. 어떤 마을에 7살 먹은 도리라는 아이가 부모를 잃고 혼자 지냈어요. 도리는 남의 집 마당 쓰는 일, 군불 지피는 일로 겨우 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도리는 이웃마을 초상집에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어요.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꼭 저만한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도리야, 도리야. 아이는 도리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두 번 짝짝 쳤지요.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두 번 치는 걸 보니 도깨비가 틀림없어. 응, 무슨 일이니?
도리는 태연한 척 물었어요. 미안한데 딱 서푼만 구워주겠니? 도리는 서푼이 아까웠지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구워주기로 했어요.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 도리가 돈 서푼을 내어주자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 무렵이에요. 이름 부르는 소리와 손뼉 치는 소리가 짝짝 두 번 들렸어요.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도깨비는 그 후 날이면 날마다 돈 서푼을 던져놓고 갔어요. 도깨비들은 구워간 것만 생각하고 갚은 것은 있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네. 보름이 지나 도리는 도깨비를 붙잡고 그만 갚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 갚았다는 거야? 그런 말 마. 그런데 하루는 돈을 갚으러 온 도깨비가 머뭇머뭇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될까? 그러렴. 도깨비는 한참 놀다가 찌그러진 솥을 보고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는 새솥이 많은데 다음에 새솥 하나 갖다 줄게. 다음 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어제꾼 돈 서푼에 약속한 새솥이다. 옛다 받아라. 도리는 도깨비가 준 새솥에 고슬고슬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도깨비 솥이로구나. 도깨비는 돈과 솥을 석 달 열흘이나 계속 갚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도깨비가 머뭇머뭇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될까? 도깨비는 한참 놀다가 찌그러지고 깨진 방망이를 보고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는 새 방망이가 많은데 다음에 새 방망이 하나 갖다 줄게. 다음 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어제꾼 돈 서푼에 새 솥에 새 방망이다. 도리는 도깨비가 준 방망이를 또다락또다락 두들기며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방망이로 옷감을 다듬어 새 옷 한 벌을 지어주셨을 텐데. 말이 끝나기 바쁘게 근사한 옷 한 벌이 탁 튀어나왔어요. 아하, 이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도리는 신이 나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잘 살게 되었지요. 그런 어느 날 도깨비를 맨 처음 만났던 모퉁이를 도는데 도리야 도리야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뼉 치는 소리가 두 번 났어요. 소리는 머리 위에서 들려왔지요. 도깨비가 하늘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는 거니?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야. 저런, 무슨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거니? 집에 있는 돈이며 솥 방망이를 남에게 모두 갖다 줘서 도깨비 나라 살림이 바닥이 났어. 도리는 제게 모두 갖다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 도깨비에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더욱 슬피 울며 말했지요. 내게 꾼 돈 서푼도 못 갚고 새 속과 새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미안해. 벌 다 받고 오면 그때 꼭 줄게. 도깨비는 엉엉 울며 도깨비 나라로 가버렸대요. 오늘의 동화 주먹이 이야기.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같이 말할 적에 산골에 사는 어떤 부부가 늙도록 아이를 못 낳았대요. 남들은 다 예쁜 아이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데 우리 내외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환갑이 다 되도록 아이 하나 못 얻는담. 부처님께 빌어봅시다. 하고 뒷산 절에 가서 밤낮으로 빌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도왔는지 정말로 산의 아이 하나를 낳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주먹만 하더니 나이가 들어도 크지 않고 늘 주먹만 했어요. 그래서 주먹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주먹만한 주먹이가 여간 귀엽지 않았어요. 그래서 쥐면 다칠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고이 키웠지요. 집에서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어디 갈 때면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주먹이를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낚시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안심심했지요. 아버지가 낚시질하는 동안 주먹이는 주머니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머니 속이 갑갑했지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살짝 빠져나왔답니다. 나와보니 세상이 참 넓었어요. 강물을 보면 바다 같고 풀밭에 있는 풀을 보면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풀밭으로 들어갔어요. 풀밭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도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아버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지요. 강가에서 자꾸만 멀어져 갔어요. 그때 마침 황소 한 마리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풀을 뜯어먹느라고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는 혹시 아버지가 날 찾아왔나 싶어서 소리 나는 쪽으로 자꾸 갔지요. 주먹만한 게 풀 속에 들어있으니 황소 눈에 보일 턱이 있나요? 우직근 뜯어먹으니까 주먹이가 풀에 쌓여서 황소 입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어요. 꿀꺽 삼키니까 황소 뱃속으로 쪼르르 빨려 들어갔지요. 황소 뱃속에 들어가 보니 널찍한 방 같은데 풀이 잔뜩 쌓였는데 사방이 캄캄했지요.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고 펄쩍펄쩍 뛰어도 소용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누워 잠을 잤어요. 누우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풀이 폭신폭신해서 잘만 했지요.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아까 자던 곳이 아니었어요. 더 좁고 어둡고 갑갑한 곳이었지요. 아이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더니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쇳똥에 섞여서 밖으로 나온 거지요. 황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주먹이는 또 하염없이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 풀밭을 벗어나서 한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하늘에서는 소리개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지요. 소리개가 내려다 보니 땅에서 주먹만한 게 꼬물꼬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는 먹이가 되겠다 싶어서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두 발로 주먹이를 탁 낚아채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갔지요. 이래서 주먹이는 소리개한테 채여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소리개가 주먹이를 채가지고 제 둥지로 날아가는데 이때 하필이면 매가 한 마리 나타났지 뭐예요. 매는 소리개가 채가는 주먹이를 빼앗으려고 하고 소리개는 안 빼앗기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했지요. 두 마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야단법석이요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주먹이는 눈앞이 아찔아찔한 게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소리개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버렸어요.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으니 큰일이지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마침 강물로 떨어졌어요. 풍덩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살기는 살았는데 강물에 빠졌으니 또 앞일이 막막했어요.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보니 마침 나뭇잎 하나가 동동 떠내려 오는 거예요. 옳지 됐다 하고 얼른 나뭇잎에 올라탔어요. 나뭇잎을 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지요.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이걸 보고 말았어요. 물고기가 보니까 주먹만한 게 나뭇잎을 타고 가는 거지요. 무슨 먹이인가 싶어서 펄쩍 뛰어올라 낼름 집어삼켜버렸어요.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황소 뱃속보다 더 어둡고 갑갑해서 숨이 막혔어요. 아이고, 이제는 여기서 숨이 막혀 죽나 보다. 하고 엉엉 울었지요. 아버지 주머니에 얌전하게 들어있을 걸 하고 뉘우쳐도 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이놈의 물고기가 공중으로 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래로 뚝 떨어져서 퍼덕거렸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글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이쿠, 크기도 하다. 이렇게 큰 물고기는 난생 처음 낚아보는군. 하는데 틀림없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이 물고기가 아버지 낚시에 걸린 거지요. 얼마나 반가운지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하고 살펴보니 물고기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고기 배가 들썩들썩 하는 거지요. 조심조심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 거기서 아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 기절 초풍을 했지 뭐예요. 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애가 왜 거기 있느냐? 그래서 주먹이는 그동안 겪은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아버지는 주먹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둥게둥게 얼으면서 좋아했어요. 주먹이는 잘 살아서 어저께까지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복을 주시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살림이 너무 가난했어요.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부를 때도 빈솥에 부를 때는 거지. 밥을 지으려니 쌀이 있나요? 죽을 쓰려니 쌀이 있나요? 양식이 없으니 그냥 빈솥에다 불을 떼고 말았지요. 이렇게 살다 보니 굶는데 아주 이골이 났어요. 그렇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었지요. 나무꾼이 하는 일이라는 게 나무찜 저다 나르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에라 부잣집에서는 곡식 가만히 쌓아놓고 살지만 나는 나무단이나 잔뜩 쌓아놓고 살란다. 하고서 나무를 아주 많이 해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많던 나무가 다 없어지고 딱 석 짐만 남아있었어요. 아이고, 어떤 도둑이 나무를 다 훔쳐갔나? 훔쳐가려면 부잣집에서 썩어 빠지는 나무를 훔쳐가지. 요렇게 취질이 가난하게 사는 집 나무를 훔쳐가나? 에, 오늘은 더 많이 해다 놔야겠다. 하고서 나무를 더 많이 해다가 잔뜩 쌓아놨지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 또 나무가 없어졌어요. 딱 석 짐만 남고 말이에요. 아, 그 다음부터 아무리 나무를 많이 해다 놔도 자고 일어나면 딱 석 짐뿐이었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무를 훔쳐가는지 알아나 봐야겠다고 하루는 밤에 나뭇가리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잠도 안 자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밤이 이슥한데 하늘에서 무슨 줄 같은 게 꿀렁꿀렁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줄이 저 혼자 스르르 슬슬 나뭇단을 묶어 올라갔어요. 아, 이거 별일도 다 있지. 하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놈의 나뭇단이 사람을 태우고 하늘로 훨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디로 갔는지 보니 하늘나라였지요. 거기도 땅 세상처럼 집도 있고 들도 있었어요. 나뭇단 속에서 빼꼼히 내다보니 하늘나라 사람들이 나뭇단을 끌어올리면서 이 나뭇단이 왜 이리 무거우냐? 거 멋이 들어있는지 끌러보자. 하고 나뭇단을 다 끌어올리더니 묶인 줄을 끌러 나뭇단을 투둑 끌어놓으니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너는 땅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밤마다 나뭇단이 없어지기에 누가 훔쳐가나 보려고 지키고 있다가 딸려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이 하하 웃었어요. 너는 타고난 복이 나무 석진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나무를 해다 쌓아 놓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왔다. 그래서 휘휘 둘러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나무찜이 죄다 거기에 쌓여 있었대요. 그럼 내 복은 평생 나무 석진밖에 안 된단 말이오? 그렇지. 죽을 때까지 그렇단 말이오? 그렇다.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혔지요. 뼈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나무 석진 복이라니.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야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지요. 나에게도 복을 좀 주시오. 나무 석진밖에 안 되는 복으로 어떻게 살겠소? 복 많은 사람 복에 반이라도 좀 주시구려.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 중에서 수염이 길고 허연 사람이 혀를 끌끌 차더니 땅 사람 복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니 우린들 어쩌겠나.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복이 있으니 그걸 좀 빌려가도록 하게나. 이 복은 자복이라는 사람 것이니 그 사람이 태어나면 꼭 돌려주어야 하네. 하더래요. 그래서 차복이 복을 빌려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힘을 내어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이제는 나무를 암만 많이 해다 쌓아놓아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샀지요. 밤을 낮삼아 밭 깔고 씨 뿌리고 김 메고 거름 주고 하니까 농사도 잘 되어서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아주 잘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웬 거지 내외가 집 앞을 지나갔어요. 거지가 우산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비를 홈빡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머니는 홀몸도 아니었어요. 푸른 배를 싸지고 애쓰는 봄이 얼마나 가여운지 얼른 나가서 집으로 불러드렸지요. 이렇게 비를 맞고 가실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비나 긋고 가시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젖은 몸도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도 지어 먹였지요. 비가 곧 그치지 않으니까 하룻밤 재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거지 내외는 좋아서 싱글벙글 야단났고 집 주인도 덩달아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야단이었지요. 미역국을 끓이랴 새끼줄에 고추를 끼워서 금추를 치랴 부산하게 한바탕 난리법석을 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지 내외가 아이 이름을 짓는다고 수근수근 의논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놈 이름은 차복이라고 지읍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하, 하늘나라에서 잠깐 빌려온 복이 바로 저 아이 것이로구나. 이제 주인이 태어났으니 복을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지 내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 아이 복을 잠깐 빌려가지고 왔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림을 일구고 살게 된 것도 다 차복이 복을 빌린 덕분이니 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오. 이제 주인이 태어났으니 복을 도로 돌려드리겠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과 논밭의 주인이오. 했지요. 그러니까 차복이 아버지 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서로 받으라느니 못 받겠다느니 옥신각신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한 집에서 살자고 했지요. 그래서 차복이네 식구도 그만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대요. 차복이가 무럭무럭 커갈수록 살림도 늘어나고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니 참 좋았어요. 뭐 복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부지런히 일하고 마음 곱게 쓰면 그게 복이지요. 오늘의 동화 두꺼비와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날마다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무대에 걷어보니까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두꺼비 한 마리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들어있더래요. 이놈아, 네가 거기 들어있으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지. 어서 가거라. 할아버지가 손을 저어 내쫓아도 두꺼비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막대기로 밀쳐서 쫓으려고 하니까 글쎄 두꺼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데려다 아들처럼 키워주세요. 마침 자식도 없이 살아가던 터라 그러마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도 그러자고 하고요. 그래서 두꺼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키웠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네 옆집에는 딸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 딸들이 하루는 두꺼비 구경을 하려고 찾아왔대요. 처음에 맏딸이 두꺼비를 보고는 에이, 징그럽고 더러워 하고 침을 퇴퇴 뱉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보고서는 에게게 흉하게도 생겼네 하고 발길로 툭 차고 가버렸지요. 막내딸은 두꺼비를 보더니 어머, 할아버지 댁에 새 도련님이 생겼네요 하고 두꺼비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꺼비가 할머니더러 어머니, 저를 옆집 셋째 따님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하고 졸랐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펄쩍 뛰셨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같은 두꺼비에게 시집올 색시가 어디 있다고. 아예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도 두꺼비는 막무가내로 졸라댔지요. 가서 말이라도 해보세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버리겠어요. 할머니가 하는 수 없이 옆집에 가긴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도 가서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고요. 이러니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집 두꺼비가 이댁 따님에게 장가 들겠다고 가서 말이라도 넣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마는 당최 입이 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딸에게 물어나 보자고 하면서 먼저 맏딸을 불렀어요. 너 두꺼비한테 시집 갈 테냐? 그 더럽고 징그러운 것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요?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서 둘째 딸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도 펄쩍 뛰었지요. 어디 시집갈 데가 없어서 그 흉한 곳한테 가겠어요? 난 싫어요. 그래서 막내딸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막내딸은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지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꺼비가 옆집 막내딸한테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가 가는 날 두꺼비가 사모간대 잘 차리고 말잔등에 올라타고 옆집으로 갔지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모두 우습다고 손뼉을 치며 웃는데 두꺼비가 점잖게 말에서 내리더니 제주를 한번 홀딱 넘었어요. 그러니까 금세 허물을 쓱 벗고 인물이 훤한 신랑이 되었대요. 앞만 봐도 잘생긴 새 서방이었지요. 그러니 막내딸은 싱글벙글하고 두 언니는 셈이 나서 실죽셀죽했지요. 두꺼비 신랑과 색시는 참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과거 보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두꺼비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간직해둬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하고서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떠났어요. 색시는 허물을 잘 싸서 저고리 옷고름에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와서 두꺼비 허물 좀 보자고 졸라댔지요. 안 된다고 해도 자꾸 졸라대기에 옷고름을 끌러 허물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보고는 에 더러워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있니? 하면서 부엌 아궁이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호르르 타서 재가 돼버렸지요. 허물이 타면서 냄새가 멀리 퍼져나갔는데 길 떠난 신랑이 그 냄새를 맡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간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색시는 신랑을 찾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지요. 하염없이 가다 보니 콩 마당질한다고 도리깨로 콩깍지를 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리로 옥색 도르막이 입은 새서방 가는 거 못 보셨나요? 봤지.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콩을 다 털어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리깨로 콩을 다 털어줬어요. 그랬더니 해 뜨는 쪽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라고 가르쳐 줬지요. 고개를 넘어 또 하염없이 가다 보니 웬 노인이 소에 쟁기를 지워서 논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옥색 두루마기 입은 고운 새서방 가는 거 못 보셨나요? 이 논을 다 갈아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소를 몰아 논을 갈았어요. 다 갈아주니까 해 뜨는 쪽으로 난 개울을 따라가라고 일러줬지요. 개울을 따라 또 하염없이 갔어요. 가다 보니 웬 할머니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리로 고운 새서방 가는 거 보셨나요? 이 빨래를 다 해줘. 검은 옷은 희게 빨고 흰 옷은 검게 빨아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빨래를 다 해주었어요. 검은 옷은 희게 빨고 흰 옷은 검게 빨고. 그러니까 젓가락을 하나 주면서 가다가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거든 이 젓가락을 던지렴 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받아들고 개울 따라 한참 내려가니까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젓가락을 던졌지요. 그랬더니 젓가락 던진 곳에 땅속으로 구멍이 뻥 뚫리더래요. 들여다보니 깜깜한 게 바닥이 안 보였어요. 칠그로 동아줄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구멍으로 내려갔지요. 한참 내려가니까 발이 바닥에 닿는데 땅 위 세상처럼 환하고 넓은 곳이더래요. 거기에 기와집이 한 채 있고 기와집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신랑 목소리가 틀림없었지요. 어찌나 반가운지 한다름에 달려 들어갔어요.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요? 이 험한 곳까지 어떻게 왔소? 신랑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일러주니까 신랑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듣고 있었지요. 그 허물을 태워버려서 나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지요. 땅 위 세상 사람이 여기서 살려면 호랑이 눈썹 다섯 개를 뽑아봐야 해요. 그래서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으로 자꾸자꾸 들어가다 보니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보였지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웽웽 물레질을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옳지, 호랑이가 둔갑한 할머니구나. 색시가 얼른 할머니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빌었어요. 할머니, 부디 호랑이 눈썹 다섯 개만 뽑아주세요. 그건 무엇에 쓰려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할머니 호랑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는 늙어서 눈썹이 다 빠지고 없으니 내 아들들이 돌아오면 뽑아서 주마. 내 치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렴. 그래서 할머니 치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지요.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 다섯 마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호랑이가 큰아들을 보고 예, 네 눈에 그게 뭐냐? 티가 들어갔나 보다. 하더니 티를 불어 빼는 척하고 얼른 눈썹 한 개를 뽑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네 눈에는 벌레가 붙어 있구나 하고서 벌레를 터는 척하고 눈썹 한 개를 뽑았지요. 이렇게 다섯 아들 눈썹을 다 하나씩 뽑아놓고는 얘들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누가 왔는지 나가보렴. 하니까 아들 호랑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지요. 할머니 호랑이가 그 틈에 색시를 나오게 해서 눈썹 다섯 개를 주더래요. 그리고 물레꼭지 마리를 빼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다가 아들들이 쫓아오거든 던지렴. 우리 아들들이 사납기는 해도 모두 효자라 그걸 던지면 더 쫓지 않을 게야. 하더래요. 색시가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지요.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 호랑이들이 쫓아왔어요. 엎어지며 자빠지며 뛰어가다가 뒤따라오는 호랑이들한테 곧 잡히게 생겼지요. 급해서 얼른 물레꼭지 마리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이건 우리 어머니 물레꼭지 말이다. 어서 주워서 갖다 드리자. 하고서 그걸 주워가지고 돌아가더래요.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신랑에게도 갔지요. 가서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소원 세 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고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죄다 남을 줘서 그랬지요. 쌀이 생기면 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평생 가난했지요.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꼭 쥐고 놓지를 않아서 그랬어요. 곡간에 한번 들어간 곡식은 이웃이 굶어도 내놓지 않고 이웃집 닭도 한번 제 집에 들어오면 안 내놓고 이러니 부자가 되어 살았지요. 하루는 이 마을에 웬 할아버지가 찾아들었어요. 머리칼이 눈처럼 하얗고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진 할아버지가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왔지요. 이 할아버지가 마을에 들어와서 둘레둘레 살피더니 부잣집으로 갔어요. 길 가는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줄 수 없겠소. 할아버지가 이렇게 청하니까 부자가 대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더니 우리 집에는 거지를 재울 방이 없으니 딴 데나 가보시오 하고 내쫓았어요.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또 둘레둘레 살펴보고는 가난한 사람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니 주인 내외가 얼른 밖으로 나와서 소곤소곤 의논을 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으니 어떡해요? 양식이 없기는 왜 없다고 그래요? 쌀이 반대나 남아있지 않소? 그것은 모레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거랍니다. 어허, 제사상에 맹물을 올려놓더라도 손님 대접은 해야 하는 법이요. 조상님도 그걸 바라실 거요. 아주머니가 대박에서 쌀을 반쯤 퍼내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잘 지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지요. 할아버지가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편히 쉬시라고 안방을 내주고 주인 내외는 마루에 나가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남은 쌀로 또 아침밥을 잘 지어서 대접을 했지요. 그것도 잘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덕분에 잘 쉬었소.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보. 하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사니까 더 바랄 게 없다고 해도 자꾸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야 그저 네모 반듯한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지요. 했지요. 또 제삿날이 다가와도 걱정 없도록 그저 곳간에 쌀가만이나 좀 들어있으면 좋겠지요. 또 외양간에 소나 두어 마리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번쩍 들어 방바닥을 세 번 쿵쿵쿵 내려치더니 그만 간 곳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막살이 초가집은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어 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들어있더래요. 외양간에는 언제 왔는지 누렁소 두 마리가 음매하고 울고 있었지요. 그 노인이 바로 실령님이었나 봐요. 덕분에 이 집은 가난을 면하고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그만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아이고, 그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았더니 실령님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대접을 잘해주는 건데. 하고 끙끙 앓다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실령님을 모셔와야지 하고는 노새를 타고 막 달려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산으로 들로 마구 달려갔지요. 하루 종일 달려갔어요. 그런데 앞만 가도 노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언제 왔는지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눈앞에 턱 서 있었어요. 부자가 깜짝 놀라 아이고 실령님, 어제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실령님을 다시 모셔가려고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어서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마운 말이오만 갈 길이 바빠 그럴 수는 없소. 하지만 소원은 들어줄 터이니 돌아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오. 하고는 간 곳이 없었어요.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소원을 이루게 됐으니 그 욕심에 얼마나 좋겠어요. 싱글벙글하며 노새를 타고 집으로 곧장 돌아갔지요. 무슨 소원을 말할까? 논밭을 천마지기쯤 달라고 할까? 아니야, 모처럼 소원인데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지. 골 원님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예 임금님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서 집에 가서 소원을 말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바빴어요.
그런데 노새는 하루 종일 산으로 들로 달리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걸음이 느렸지요. 어서 가자. 암만 채찍질을 해도 노새는 어기적 어기적 비틀비틀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에라 이 망할 놈의 노새 다리나 칵 부러져라. 해치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노새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그러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아까운 소원 하나를 쓸데없이 써버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노새마저 쓰러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됐으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에이, 이놈의 노새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자 정말로 노새가 간 곳이 없어졌어요. 소원 두 가지를 써버린 거지요. 노새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밖에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가자니 이럴 바에는 비틀거리는 노새라도 타고 갈 걸 그랬다 싶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노새라도 있었더라면. 그러자 눈앞에 다리 부러진 노새가 턱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원을 다 쓰고 말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다섯 형제. 옛날에 늦도록 아이가 없는 집에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얘가 글쎄 일곱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렸대요. 갓난아기처럼 누워서 어머니 젖만 먹고 살았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사람 노릇이나 할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여덟 살이 되니까 얘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 말도 슬슬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장사가 되어가더래요. 쌀 한 가마를 한 손으로 번쩍 들고 아름드리 나무도 도끼질 한 번에 훌쩍 쓰러뜨렸지요. 열대여섯 살쯤 되어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힘이 세어졌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 힘 뒀다 어디에 쓸 거냐며 조밭에 씨 뿌릴 때가 됐으니 조를 심으라고 했지요. 그럼 조 심게 좁쌀 한 말만 주세요. 좁쌀 한 말을 주자 그걸 가지고 밭에 나가서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하면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좁쌀 한 말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 놓고 손을 툭툭 털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뒤에 어머니가 조밭을 맬 때가 되었다고 김을 안 맬 거냐고 묻자 어슬렁 어슬렁 밭에 나갔어요. 가보니 한 구덩이에 쏟아부어 심은 조가 그래도 싹이 나서 여기저기 파랗게 자라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뽑아버리고 한 포기만 달랑 남겨뒀어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어머니가 조밭에 거름이라도 좀 주지 그러니 하니까 오줌 장군에다 오줌을 가득 채워서 갖다 부었지요. 여남은 장군씩 갖다가 퍼붓는 거예요.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지 이 조가 아주 잘 자랐어요. 얼마나 자랐느냐 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됐답니다. 거기에 조 이삭이 수도 없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어머니가 남들은 조 베어서 타작하는데 너는 안 하니? 하니까 도끼 하나를 달라고 했죠. 도끼를 빌려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조밭에 가더니 아름드리 조나무를 도끼로 후딱 베어서 둘러매고 왔어요.
둘러매고 와서 마당에다 쾅 하고 매다 꽂으니까 조 이삭이 모두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다 쓸어 담아보니까 천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천석이라고 했답니다. 이 천석이가 집을 나갔어요. 좁쌀 천석을 광에다 차곡차곡 쟁여놓고는 어머니 아버지 나 돌아올 때까지 이 좁쌀로 밥 지어 잡수세요. 나 힘 좀 쓰러 갑니다. 하고 나갔지요. 무작정 자꾸 가다 보니 길에서 웬 사람이 집채만한 바위를 떼굴떼굴 굴리고 가는 거예요. 그 큰 바위를 한 손으로 굴리는 걸 보니 어지간한 장사가 아닌 거지요. 여보시오, 보아하니 힘께나 쓰는 것 같은데 나하고 팔씨름이나 해봅시다. 이기는 사람이 형 되고 지는 사람이 동생 되기로 하고 말이오. 그러지요. 그래서 팔씨름을 했는데 천석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지요. 바위 굴리는 장사는 이름이 바위손이었어요. 두 형제가 한참 가다 보니 들판 한 가운데에서 웬 사람이 낮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곁에 있는 나무가 움찔움찔 하더래요. 콧김이 세어서 그런 거지요.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팔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지요. 콧김 센 장사는 이름이 콧김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삼형제가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논을 갈고 있더래요. 그런데 소가 말을 잘 안 듣는지 이랴 이놈의 소야 하고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만 논 갈던 소가 놀라 자빠져버렸지요. 그 사람하고 팔씨름을 해서 또 의형제를 맺었어요. 목소리 큰 장사는 이름이 소리손이었지요. 넷이서 가다 보니 웬 사람이 장작을 패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잘 패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패느냐 하면 도끼가 한번 번쩍하면 장작이 한 짐이고 두 번 번쩍하면 두 짐이었지요. 힘께나 써 보이니까 또 팔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장작손이었지요. 다섯 형제가 가다 보니 이번에는 웬 사람이 배를 만드는데 뚝딱 하면 배 한 척 나오고 뚝딱 하면 배 한 척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뚝딱손이었지요. 이 사람하고도 의형제를 맺어서 이제 6형제가 되었어요. 6형제가 산골짜기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 조그마한 오두막이 보였어요. 우리 다리도 아픈데 저기서 쉬어가자 하고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가보니 아무도 없었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때가 되니까 바깥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내다보니 호랑이 여섯 마리가 험상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웬 놈들이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왔지? 배도 고픈데 마침 잘 됐다. 저놈들을 잡아먹자.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맞서 싸웠지요. 호랑이 여섯 마리하고 사람 여섯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천석이는 달려드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매다 꽂고 바위손이는 산에서 바위를 가져다가 호랑이한테도 떼굴떼굴 굴려보내고 콧김손이는 콧김으로 바람을 쌩쌩 일으키니 호랑이들이 정신을 못 차렸지요. 소리손이는 호랑이 귀에다 대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장작 손이는 번개같이 장작을 패 던지고 이러니 호랑이들이 견딜 수가 있나요? 그만 세금세금 뒷걸음으로 물러났지요. 호랑이들이 힘으로 못 당하겠으니까 꾀를 쓰느라고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무슨 내기냐 하면 장작 쌓기 내기를 하자고 했지요. 어느 편이 장작을 높이 쌓고 빨리 쌓는지를 겨루자는 거지요. 그거 좋다 하고 내기를 했어요. 6형제가 힘을 합쳐 장작을 쌓는데 먼저 소리 손이가 산에 가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 온 산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큰 나무가 픽픽 쓰러졌지요. 그러면 바위 손이가 나무를 통째로 대굴대굴 굴려왔고요. 장작 손이가 도끼로 번개같이 장작을 패면 천석이가 우지끈 뚝딱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들이 당할 수 있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이 높이 쌓아놓고 6형제가 장작 더미 위에 턱 올라가 앉았어요. 자 봐라, 이래도 또 덤빌 테냐? 하니까 호랑이들이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니 6형제가 올라앉은 장작 더미 밑으로 슬금슬금 기어왔어요. 그러더니 글쎄 장작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니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거지요. 그때 콧김 손이가 불을 끄려고 콧김을 쌩쌩 부니까 이게 바람이 되어서 불이 더 잘 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똑딱 손이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물병을 하나 꺼내 밑으로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병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끝도 없더래요. 금세 불이 꺼지고 물이 장작 더미 위로 차오르는 거지요. 똑딱 손이가 똑딱 하더니 배를 한 척 만들고 모두 그 배를 타고 나왔어요. 호랑이는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석이가 다섯 형제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동화, 동물 말을 듣는 아이. 짐승들도 말을 해요.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 울지만 사람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저희들끼리는 다 말을 하는 거지요. 옛날에 짐승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혼자서 바람같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짐승을 만나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요. 짐승 말을 알아들으니까 짐승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루는 어디를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더래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 임금 딸이 놀이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였어요. 길이 열 닷자나 되는 놀이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아주는 사람을 임금이 사위 삼겠다고 했나 봐요. 옳지, 내가 그 놀이개를 찾아서 임금님 사위나 돼봐야겠다 하고는 그날부터 놀이개 찾는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산길을 가다 보니 원숭이 세 마리가 시끄럽게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보통 사람 귀에는 끽끽 하는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얘는 짐승 말을 알아들으니까 원숭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훤하게 다 알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먼저 보았으니까 내 것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주었으니까 내 것이야.
둘 다 틀렸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내가 알아맞혔으니까 내 것이야. 이러고 시끌벅적 싸우고 있었지요. 아이가 원숭이들에게 다가가서 무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원숭이가 갓을 내보이면서 이 갓은 뭐든지 죽이는 갓이야. 이걸 머리에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가 호미를 내보이면서 이 호미는 뭐든지 살리는 호미야. 이걸 가지고 등을 푹 긁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나지. 그런데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또 다른 원숭이가 채찍을 내보이면서 이 채찍은 뭐든지 평범하게 만드는 채찍이야. 이걸 탁 치면 산이고 강이고 모두 평평한 길이 돼버리지. 이걸 서로 가지겠다고 저러지 뭐야. 그러고는 셋이서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하는 거 하니 셋이서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으니 심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과 호미와 채찍을 달래서 갓은 머리에 쓰고 호미는 왼손에 들고 채찍은 오른손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자, 이제부터 다른 박질로 저 건너편 소나무까지 갔다 와. 제일 먼저 오는 원숭이가 이걸 다 가지는 거야. 했지요. 원숭이들이 다른 박질을 했어요. 새 놈이 소나무를 돌아서 달려오기에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하고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며 등수를 매겼더니 그만 원숭이가 모두 그 자리에 발딱 넘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갓을 쓰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다가 보니 손에 호미를 들고 있는 게 생각났어요. 호미로 새 원숭이 등을 북북북 긁었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지요. 원숭이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명대로 못 살겠군. 가시고 호미고 채찍이고 우린 다 필요 없으니 그거 너 가져. 하고는 숲속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갓과 호미와 채찍을 가지고 갔지요. 가다 보니 나무 위에서 까치가 울었어요. 보통 사람 귀에는 깍깍하는 소리로만 들릴 테지만 얘는 날짐승 말도 알아들으니 까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운다는 것을 다 알았지요. 나무 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혀를 내릉거리고 있지 뭐예요. 둥지 속에 있는 새끼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미 까치가 그걸 보고 애 같아서 울고 불고 했어요. 아이가 갓을 쓰고 구렁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 하니까 그만 구렁이가 죽어버렸어요. 구렁이가 죽으니까 까치는 살아난 거지요. 어미 까치가 좋아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갚고 싶은데 뭐 도울 일이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 말도 깍깍하는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얘는 다 알아들었지요. 임금님 딸이 길이 열다짜나 되는 놀이개를 잃어버렸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서 그런 건 몰라. 하지만 황새라면 세상 구경을 많이 했으니 알지도 모르지. 그래서 또 걸어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농가에 황새떼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황새야, 황새야, 임금님 딸이 잃어버린 놀이개가 어디 있는지 아니? 미꾸라지 아홉 마리만 잡아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미꾸라지가 많이 사는 개울에 가서 채찍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개울이 평평한 길이 되면서 미꾸라지가 죄다 길에 나와서 팔딱팔딱 뛰지 뭐예요. 그걸 잡아다 황새에게 줬더니 그 놀이개는 대궐 연못에 살던 잉어가 물어다 용궁으로 가져갔단다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또 갔지요. 가다 보니 큰 강가에 가게 됐는데 강가에 거북이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있더래요. 보통 사람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얘는 거북이가 입만 뻥끗뻥끗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 용궁에 사는 용왕딸이 병이 나서 다 죽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용궁 가는 길 좀 가르쳐다오 했더니 거북이들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채찍으로 강물을 탁 치니까 물속에 금세 평평한 길이 생겼지요. 그 길로 거북이를 따라갔어요. 한참 가니까 용궁이 나오더래요. 용궁에 들어가 보니 벌써 용왕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울고 불고 하더래요. 용왕에게 가서 제가 따님을 살려보겠습니다 하고서 죽은 딸의 등을 호미로 푹 긁으니까 다시 살아나겠지요. 용왕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고마워했지요. 내 딸을 살려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여라. 대궐에 살던 잉어가 길이 열다짜나 되는 놀이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지요. 그걸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용왕이 곡간에 가더니 큰 상자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상자를 열어보니 온통 놀이개가 수북이 들어있었지요. 그 중에서 길이 열다짜 되는 것을 골라가지고 용궁을 나왔어요. 이제 놀이개를 찾았으니 대궐로 임금을 찾아갔지요.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놀이개를 척 내놓았어요. 여기 공주님 놀이개를 찾아왔으니 어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 낯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이가 볼품이 너무 없어서지요.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옷이나 뭐 변변하겠어요?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런 거지 같은 아이를 어찌 사위로 삼겠는가 하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풀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군인들이 아이를 잡겠다고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아이가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자빠져 죽고 말았지요. 다 죽고 임금만 남았어요. 어찌할 테요? 약속을 지킬 테요? 안 지킬 테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겠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호미로 죽은 군인들의 등을 북북 긁어줬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답니다. 아이는 임금 사위가 되어 잘 살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스님의 지팡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서 살았대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무명 길쌈을 하는데 목화를 가져다가 씨야로 씨를 빼고 몰래로 씨를 자 배틀로 배를 짰지요. 배를 짜서 고운 무명 배를 폭폭이 말라다가 옷을 지었어요. 옷을 지어 산지 사방 이웃에게 나눠주었지요.
큰 옷은 어른 주고 작은 옷은 아이 주고 중의는 지어서 남정네 주고 적삼은 지어서 여인네 주고 이렇게 여러 세게 나눠주었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는 무명배도 곱게 짜지만 마음씨는 더 곱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데 웬 늙은 스님이 동냥을 왔어요. 동냥을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웠지요. 얼른 뒤주에서 쌀을 한 대빵 퍼내다가 스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스님은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래요. 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뒤주 밑을 박박 긁어 쌀을 있는 대로 다 퍼다 줬지요. 그래도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래요. 쌀은 그만두고 배를 달라고 저러시나 하고 길쌈해서 장만해둔 일곱 새 무명 배를 곱게 접어 갖다 줬어요. 그래도 스님은 받지 않았지요. 배가 나빠서 그런가 하고 제일 고운 아홉 새 무명 배를 갖다 줬어요. 그래도 받지 않았지요. 아이고 스님, 이것도 안 받으시면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바람같이 가버렸대요. 지팡이를 들고 스님, 스님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어느새 자취 없이 사라졌대요.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지팡이를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어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를 웽웽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곤 무명길쌈 니주라고 이리하나. 이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니까 마루 구석에 세워놓은 지팡이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루 가운데로 쿵덕쿵덕 뛰어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 혼자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또 한 번 노래를 불렀더니 지팡이가 마루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지요.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벗삼아 길쌈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지팡이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면서 쿵쿵 뛰어다니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지요.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이 이 이상한 지팡이를 구경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지요. 아주머니는 물레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임금이 사는 대궐에 갔어요. 가서 넓은 마루에 물레를 버려놓고 웽웽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 위를 신나게 쿵쿵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임금한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에다 손을 못 펴는 조막손이었대요. 그 때문에 임금이 자나깨나 걱정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임금 옆에 서 있다가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하니까 저절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루 가운데로 나와서
물레질을 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지요. 춤을 추다가 신명이 날대로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쿵쿵절싸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말문이 탁 튀었지 뭐예요. 말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지고 말이에요. 아들이 말도 잘하게 되고 손도 펴지니까 임금이 기뻐서 아주머니를 아예 대궐에 살게 하고 대접을 아주 잘해 주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죽고 나서 아들이 새 임금이 되었을 게 아니겠어요? 새 임금은 이 아주머니를 수양 어머니로 삼아서 아주 잘 살았대요. 지팡이 말대로 좋은 때가 왔지 뭐예요? 오늘의 동화 두 마리 호랑이. 옛날에 영리하고 부지런한 장사꾼이 살았어요. 하루는 윗마을로, 다음날은 아랫마을로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지요. 장사꾼이 장터에 들어섰다 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답니다. 장사꾼이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다 보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지요.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마침 멀리 주막 하나가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장사꾼이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장사꾼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뚝딱 해치웠지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자 솔솔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장사꾼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잠을 청했답니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요? 밖에서 난데없이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다! 장사꾼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외양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뭐예요? 이를 어째!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내려왔으니 우리 소 다 잡아먹겠네. 아닌 게 아니라 뒷산 기슭에서 눈동자 네 개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허둥대며 머슴의 등을 떠밀고 보는 거예요. 어서 가서 이 몽둥이로 호랑이 좀 쫓아보거라. 무슨 소리예요? 나라고 안 무섭겠소? 네가 해라, 아니 네가 해라. 두 사람이 밀고 당기며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장사꾼이 불쑥 나섰어요. 내가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들이면 내게 호랑이 가죽을 모두 주시렵니까? 아주머니는 얼른 큰 소리를 치는 장사꾼에게 다가갔어요. 잡을 수만 있다면야 그까지 가죽이 문제겠습니까? 아예 통째로 다 드리지요.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장사꾼은 외양간 뒤로 살그머니 숨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머슴도 장사꾼을 따라 줄줄이 숨었지요. 잠시 뒤 호랑이 한 마리가 집채만한 몸을 흔들며 어슬렁 어슬렁 외양간으로 다가갔어요. 그 뒤를 다른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따라왔지요. 그런데 뒤따르던 호랑이가 갑자기 앞서가던 호랑이에게 와락 덤벼드는 거예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순식간에 엉겨붙더니 물고 뜯고 할퀴고 호랑이들끼리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싸움이었어요.
누가 강한지 내기라도 하는지 조금도 물러설 낌새가 아니었지요. 마침내 호랑이 한 마리가 쿵 쓰러졌어요. 조금 빈틈을 보인 약한 놈이 먼저 쓰러진 거지요. 배 밑에 깔린 호랑이는 힘없이 버둥거렸어요. 위에 올라선 호랑이도 상처투성이인 것 마찬가지였지요. 이때다! 장사꾼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서로 싸우느라 축축 늘어진 두 마리 호랑이는 몽둥이에 맞아 맥없이 픽픽 쓰러졌지요. 장사꾼은 별 힘도 안 쓰고 호랑이 두 마리를 손에 넣었어요. 두 호랑이가 싸울 것을 어찌 알았소? 주인 아주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호랑이란 짐승은 먹이를 절대 나누지 않지요. 장사꾼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속대로 주인은 장사꾼에게 호랑이 가죽을 주었답니다. 장사꾼은 힘 하나 안 들이고 호랑이 두 마리를 잡은 데다 호랑이 가죽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지요. 이것을 일거 양득이라고 한답니다. 한 가지의 노력으로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때 쓰는 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벗. 옛날에 검은 고를 아주 잘 타는 배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배가가 검은 고를 연주하면 밭을 갈던 농부들도 쟁기질을 멈추고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일손을 놓고 모두들 검은 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둥근 달이 둥실 뜬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배가는 정자에 앉아 검은 고주를 튕기기 시작했어요. 구성진 가락이 달빛 환한 밤하늘에 은은히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지요. 정자 뒤에서 우당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가 돌아보니 웬 나무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요. 나리의 검은 고 소리에 취해 그만. 나무꾼의 이름은 종작이었어요. 검은 고 소리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다가 그만 세워놓은 지게를 쓰러뜨린 거지요. 오히려 내가 부끄럽구먼. 어서 이리 가까이 와 앉게다. 배가는 높고 깊은 산을 생각하며 검은 고를 퉁겼어요. 종자기는 지그시 눈을 감고 검은 고 소리를 들었지요. 잠시 뒤 배가가 종자기에게 물었어요. 자네, 내가 무엇을 연주했는지 알겠는가? 대산처럼 우뚝 솟은 산과 깊고 깊은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숲속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배가는 종자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연주하는지 알아맞혀 보게나. 배가는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주했어요. 넓고 넓은 강이 구불구불 굽이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종자기의 말에 배가는 울커니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드디어 내 검은 고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부터 배가와 종자기는 둘도 없는 벗이 되었어요. 벼슬이 높은 배가와 가난한 나무꾼인 종자기. 신분의 높고 낮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어디를 가든 늘 같이 했지요. 배가는 종자기 없이는 검은 고를 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배가와 종자기가 산을 오르다 소나기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얼른 동굴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쏴, 쏴, 빗줄기는 더욱더 굵어졌어요. 흐르는 빗물에 붉은 흙덩이들이 주르륵 쏟아져 내렸어요. 산이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지요. 배가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검은 고를 퉁겼어요. 연주가 끝나자 종자기가 조용히 읊조렸지요. 세차게 소나기가 퍼부으니 저 높은 산인들 무너지지 않겠는가? 배가는 감격하여 종자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내 마음이 자네한테 갔네. 내 마음이 곧 자네 마음이야. 세월이 흘러 종자기는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보게, 이 어찌된 일인가?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배가는 날마다 알아놓은 종자기를 찾아왔어요. 정성을 다해 검은 고를 연주해 주었지요. 즐거웠던 지난날의 모습이 검은 고 자락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날이 갈수록 종자기의 병은 깊어만 갔어요. 마지막으로 배가는 종자기가 떠날 천국의 모습을 연주해 주었어요. 종자기는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이 사람아,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배가는 종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배가는 하염없이 검은 고를 바라보았어요. 종자기가 없으니 누가 내 검은 고 소리를 알아준단 말인가? 배가는 검은 고의 줄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배가의 검은 고 소리를 듣길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배가는 종자기를 그리워하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검은 고를 연주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의심하는 마음.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젊은 나무꾼이 호라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나무꾼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씩 해왔답니다. 어서 어서 돈을 모아 어머니 호강도 시켜드리고 장가도 가야지. 아, 산의 대장부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나무꾼은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나무꾼은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나 보리밥 한 사발을 뚝딱 비웠어요. 오늘이 장날이거든요. 서둘러 나무 한지게 해와서 장에 나갈 생각이었지요. 뗄감을 팔면 돈이 꽤 될 거야. 그 돈으로 어머니 비녀도 사고 꽃님이 댕기도 사고. 나무꾼은 이웃마을 꽃님이 생각에 입이 벙긋 벌어졌어요. 장차 색시가 될 여자였으니 안 그렇겠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지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라? 내 도끼가 어디로 갔지? 늘 지게 위에 얹어놓는 도끼가 안 보이네요. 주위를 둘레둘레 살피고 마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혹시 헛간에다 뒀나? 부엌에 뒀나? 하다못해 방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보았지요. 하지만 도끼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대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나무꾼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무꾼에게 도끼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나무를 하겠어요?
그때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도리가 서당에 다녀오는 게 보였어요. 예, 도라, 너 혹시? 나무꾼이 도끼 못 봤느냐고 물어보려는데, 도리 이 아이 좀 보세요. 나무꾼과 눈이 딱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지 뭐예요?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럴까? 다음 날 나무꾼은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도리와 마주쳤어요. 아, 안녕하세요. 도리가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개미만 하잖아요. 얼굴은 빨개져 있고요. 저 녀석이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어제 일도 그렇고. 나무꾼은 퍼뜩 의심이 들었어요. 나무꾼은 시침이 뚝 떼고 도리네 집으로 갔지요. 형님, 별일 없으셨어요?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인가? 나무하러 안 갔어? 도끼가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그러니 어디? 나무꾼은 도끼 얘기를 꺼내며 슬쩍 도리를 살폈어요. 그러자 도리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옳거니, 저 녀석 짓이 틀림없다. 나무꾼은 도리가 도끼를 훔쳐갔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도끼를 되찾아올까? 다짜고짜 찾아가서 집안을 뒤질 수도 없고, 무작정 도리를 윽박지를 수도 없고. 도리 아버지와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 조심스러웠지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으니 밥지을 나뭇가지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은 나뭇가지라도 주워올 겸 산에 올라갔어요. 터덜터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풀숲에 도끼 한 자루가 있지 뭐예요? 아이고, 내 도끼. 한눈에 봐도 자기 도끼였어요. 그런데 이 도끼가 왜 여기 있을까? 그제야 나무꾼은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맞아, 여기 지게를 내려놓고 쉬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었지. 아이고, 이런 정신하군. 나무꾼은 자신의 머리를 툭툭 쳤어요. 나무꾼은 도끼를 휘휘 들고 산을 내려왔지요. 저만치에서 도리가 오는 게 보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도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요. 나무꾼은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괜한 아이를 의심했으니 말이에요. 의심이 들면 잊지도 않은 밤귀신이 보인다더니. 제가 원래 수줍음이 많은 앤데 그게 다 수상쩍어 보였으니. 아, 참. 나무꾼은 집으로 가는 도리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화룡정점. 신비롭고도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장승유라는 유명한 화가가 살았어요. 어찌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빨간 사과를 그리면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침을 꿀꺽꿀꺽 삼켰대요. 장승유는 특히 무엇을 그리든 진짜처럼 그리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장승유의 재주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지요. 저 사람 재주는 신이 내린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리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 모두 구경 가세. 이보시오, 오늘은 뭘 그렸소?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어요. 장승유는 그저 푸른 숲을 가리키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요. 아하, 오늘은 숲을 그렸구먼. 그런데 그림은 어디 있소?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그림을 찾았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을 날던 참새들이 푸른 숲을 보고 날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그만 벽에 탁 부딪히며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장승료가 가리킨 숲은 진짜 숲이 아니라 벽에 그린 그림이었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스님이 장승료의 그림을 보았어요. 놀라운 솜씨로다. 이 사람에게 절의 벽화를 부탁해야겠다. 스님은 곧바로 장승료를 찾아갔어요. 저는 금릉에 있는 절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희 절에 크고 힘찬 용을 그려주십시오. 장승료는 스님을 따라 절로 갔어요. 넓은 벽에다 커다란 붓을 들어 용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붓 가는 곳을 따라 커다란 벌이가 완성되고 붓 가는 곳을 따라 기다란 꼬리가 그려졌어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그려 두 마리 용이 완성되었지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절로 몰려들었어요. 우와, 용이 꼭 살아있는 것 같네. 정말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아. 저마다 입을 떡 벌리고 서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런, 전하의 장승료가 실수를 했구나. 용의 눈동자가 없네. 그러자 장승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눈동자를 그릴 순 없소. 용의 눈동자를 찍으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림 속의 용이 날아가다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말도 안 돼. 실수한 것이 부끄러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그렇다면 좋소. 장승료는 입을 꾹 다물고 커다란 붓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용의 눈에 한 점을 찍었답니다. 그 순간 번쩍 우르르 쾅쾅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땅에서는 안개가 자욱히 피어올랐어요. 곧이어 커다란 울음소리와 함께 황금색 용이 찬란한 빛을 뿜기 시작했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꿈틀꿈틀 그림 속의 용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용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훨훨 하늘로 날아올라 구름 사이로 사라졌답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용이 날아간 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눈동자가 찍히지 않은 용 한 마리만 벽에 남아 있었대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지요? 장승료가 용 그림에 눈동자를 찍은 것처럼 활용정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완성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돌을 다듬는 돌. 부지런한 돌장애가 있었어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돌을 캐고 날마다 돌을 다듬었어요.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돌이었지만 돌장애가 다듬고 나면 반듯반듯 쓸모있는 돌이 되었지요. 돌장애는 반듯한 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늘 못마땅해 했답니다. 아버지를 도와 부지런히 일을 해도 늘 가난했거든요. 견디다 못한 아들은 짐을 꾸렸어요. 아버지, 저는 다른 일을 찾아보겠어요. 이제 돌만 보면 지긋지긋해요. 그 길로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아들은 이곳저곳 떠돌며 할 일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돌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저 돌은 꽤 쓸만한걸? 자기도 모르게 돌장이가 다 된 거지요. 봄빛이 따뜻한 어느 날이었어요. 터덜터덜 산을 넘는데 멀리서 푸른 빛이 반짝였어요. 아니, 저건? 그 귀한 옥돌이었지요. 아들은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옥돌을 캤어요. 조금만 더. 옥돌을 다듬어 부자가 될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지요. 아들은 평생 걸려도 다 다듬지 못할 만큼 아주 많은 옥돌을 캐냈답니다. 이것을 다듬어 옥구슬 만들고, 이것을 다듬어 옥벼루 만들고, 이것을 다듬어 옥단추 만들어야겠네. 휴, 이걸 다 내다 팔면 큰 이익을 남길 거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들은 벌써부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거진 옥돌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만 남았지요. 아들은 돌 다듬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어요. 돌장이 아버지 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10년도 넘거든요. 아들은 편편한 옥돌을 숫돌로 놓고 그 위에 다른 옥돌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듬어도 옥돌은 거칠기만 하네요. 어쩌지? 다듬어지지 않는 옥돌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아들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옥돌 몇 개를 주머니에 꾹 찔러넣고 집으로 향했지요. 내가 돌아왔구나. 잘 왔다, 잘 왔어.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어요. 그 사이 희끗희끗하게 변한 아버지의 머리를 보자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옥돌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생 꽤나 했겠구나. 그 옥돌 이리다오. 아버지는 평소 돌을 다듬을 때 쓰던 투박한 숫돌 위에 옥돌을 천천히 문질렀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옥돌이 매끄럽게 다듬어지며 맑게 빛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옥구슬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같은 옥돌끼리는 그 굳기가 같아서 서로 다듬어지지 않는 거란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로 다듬는 게 제일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들은 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하찮은 돌이라도 쓸 데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동화 바늘 만들기.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않고 앉아서 책을 읽곤 했어요. 하루는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뭉게뭉게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젊은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젊은이는 등에 책꾸러미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골짜기를 오르고 절벽을 돌아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머물 곳을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는데 마침 웬딴 오두막이 보이네요. 됐다. 저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젊은이는 오두막에 머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맑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산새들을 벗삼아 책을 읽으니
글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어느새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났어요. 차츰 글 공부도 시들해졌지요.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집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아, 어머니는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젊은이는 산책을 하다가 개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여기서 세월만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벼슬자리에 나갔는지도 몰라. 젊은이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공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는 책꾸러미를 등에 지고 오두막을 나섰어요. 그런데 오두막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스스럭 스스럭 바람에 대나무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기를 나무라는 것만 같았지요. 그처럼 마음이 굳지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발걸음을 빨리 했지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목이 타는 듯 했어요. 어디 물이 없나? 골짜기를 찾아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눈앞에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냇물 건너편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있지 뭐예요? 이 깊은 산 속에 웬 할머니일까? 젊은이는 냇물을 훌쩍 뛰어넘어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젊은이가 온 줄도 모르고 힘들여 도끼를 바위에 문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끼를 갈고 있다오.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지요. 도끼는 갈아 무엇에 쓰시려고요?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참 어느 세월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며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 말게. 하다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젊은이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겨우 몇 년 공부했다고 그만둔단 말인가? 젊은이는 그 길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잠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힘들 때마다 도끼를 갈던 할머니를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침내 학자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백이에요. 사람들은 이백을 두고 하늘에서 귀양온 신선이라 말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이백이 공부를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왔다면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사위 두 사람. 옛날 어떤 사람이 사위 둘을 두었습니다. 큰 사위는 글을 잘한다고 늘 뽐내면서 말을 해도 한문 글귀를 섞어서 유식한지 하였고 작은 사위는 글 잘하는 티를 조금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는 큰 사위를 글 잘하는 선비 사위라고 하여 남한테 자랑하였지만 작은 사위는 글도 모른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이 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장인은 큰 사위가 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 손님 앞에서 글을 지어 보라고 했습니다. 큰 사위가 하기란 새가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요 하고 읊었습니다. 작은 사위는 이 글을 듣고 매미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긴 까닭일까? 하고 글로 화답하였습니다. 큰 사위는 작은 사위의 글에 당황하여 산이 높은 것은 풀이 많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작은 사위는 하늘이 높은 것도 풀이 많은 탓일까? 했습니다. 큰 사위는 어이가 없어서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몸이 단단하기 때문이요. 라고 읊고는 이제는 작은 사위가 못 당하겠지 했습니다. 작은 사위는 그 글을 보고 대나무가 늘 파란 것도 가운데가 단단한 탓일까? 하고 글로 물었습니다. 큰 사위는 또 글 하나를 지었습니다. 길가의 버드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 시달린 탓이다. 하니까 작은 사위는 장모님이 잘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은 것도 사람을 많이 만나 시달린 탓이냐? 하고 글을 지었습니다. 큰 사위는 글 잘하는 체하고 글을 지었는데 번번이 작은 사위한테 공박을 당하고는 제 생각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유식한 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도 작은 사위를 다시 보게 되어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농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아주아주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요. 땅도 갈아야 하고 씨도 뿌려야 하고 농사일이 얼마나 바쁘고 많아요. 이웃 농부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게으름뱅이 농부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이 게으름뱅이 농부 날마다 해가 나무 꼭대기에 걸려서야 일어났지요. 늦게나마 일이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거 바람 한번 시원하다. 산들산들 바람이라도 불면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콜콜 낮잠 자기 일쑤였지요. 밭에는 풀이 어른 허리만큼 자라도 나 몰라라 하고 논 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나 몰라라 했지요. 보다 못한 이웃들이 게으름뱅이 농부를 찾아왔답니다. 저러다 벼가 다 타 죽겠네. 논에 물 좀 주게. 그런데도 농부는 천하태평이었어요. 농사는 오늘 못 지으면 내일 짓고 내일 못 지으면 모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선들선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이 온 거지요. 열심히 일하더니 자네 논에 벼가 제일 잘 됐어. 자네 논은 어떻고 아마 쌀이 제일 많이 나올걸? 농부들은 탱글탱글 익은 벼이삭들을 만지며 저마다 즐거워했답니다. 온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게으름뱅이 농부의 논은 벼가 모두 말라 시커먼 게 보기에도 끔찍했지요. 추수가 끝나자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쌀독에서 쌀을 푸던 게으름뱅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박박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똑 떨어진 거지요. 게으름뱅이 농부는 그해 겨울이 다 가도록 이 집 저 집으로 쌀이며 뜰감을 얻으러 다녀야 했답니다. 퐁퐁퐁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 산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어요. 봄이 찾아왔구나. 올해도 부지런히 일해야지.
농부들은 한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았어요. 지게 지고 곡괭이 메고 저마다 논밭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게으름뱅이 농부가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 고생을 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려나?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어. 농부들은 이리 서툰 게으름뱅이 농부를 번갈아 가며 도와주었어요.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게으름뱅이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서도 쉬지 않았지요. 허허, 정말 철이 들었군 그래. 이보게, 더위 먹겠네. 이리와 잠시 쉬었다 하게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 힘들다. 구름이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면 더위가 좀 덜할 텐데. 김을 매던 게으름뱅이 농부는 나무 그늘로 찾아들었어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바스락 풀숲이 흔들리더니 후다닥 토끼가 한 마리 뛰어나왔어요. 토끼는 무언가에 쫓기는지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그러더니 농부가 앉아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꽝 부딪혀 죽고 말았어요. 이게 웬 횡재야? 오랜만에 고기 맛 좀 보겠네. 농부는 토끼를 들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게으름뱅이 농부는 불룩한 배를 텅텅 두드렸어요. 배불리 먹었더니 슬슬 졸음이 밀려오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일도 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토끼가 제 발로 찾아왔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다음 날 게으름뱅이는 느지막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논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 옆 논의 농부가 물었어요. 아까부터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어디 아파?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기를 기다린다네. 게으름뱅이 농부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렸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는데도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나와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대요. 그새 농부의 농가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땅속 괴물. 옛날 옛날에 웬 신랑이 장가를 갔어요. 새색시 얻어서 장가를 갔지요. 장가 간 지 사흘 되던 날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보니 글쎄 새색시가 없어졌어요.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를 잃고 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마당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더래요. 얼마나 큰 발자국인지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될 만큼이었어요. 이런 발자국이 마당에서 시작해서 살인문 밖으로 띄엄띄엄 찍혀 있었지요. 이 발자국 주인이 색시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색시를 찾을 수 있을 테지. 신랑이 이렇게 생각하고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도 없이 찍혀 있었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자꾸 따라갔어요. 가다가 비를 만났어요. 억수 같은 소낙비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대요. 그래서 그만 발자국이 비에 씻겨가 버렸어요. 발자국이 없어졌으니 무얼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신랑은 자꾸자꾸 갔어요. 어디든지 가다 보면 색시를 찾을 수가 생기겠지 하고 하염없이 갔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만 가는데 몇 날 며칠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가다가 지쳐서 무덤가에 누웠지요. 무덤가 잔디밭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다 보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지요.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입은 옷도 하얗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네 이놈, 아내가 괴물에게 잡혀가 고생하는데 여기서 낮잠이나 자느냐. 어서 일어나서 파랑새를 따라가거라.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 왔는지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절거리고 있었지요. 자던 자리에는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가 놓여 있었고요.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파랑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훌쩍훌쩍 날아가고 신랑은 파랑새를 따라 펄쩍펄쩍 뛰어가고 이렇게 자꾸만 갔지요. 가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이 나무찜을 한 짐 지고 가다가 펄쩍펄쩍 뛰어가는 신랑을 보고 물었어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를 잃어버려서 색시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딸을 잃었다오. 나랑 함께 갑시다. 나무꾼과 함께 파랑새를 따라 하염없이 갔어요. 가다가 석수장이를 만났지요. 석수장이가 길가에서 돌을 깨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나무꾼은 딸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오. 나도 데려가 주시오. 석수장이도 따라 나섰어요. 셋이서 파랑새를 따라 하염없이 갔지요. 가다가 고리 백정을 만났어요. 고리 백정이 고리 버들로 광주리를 만들고 있다가 세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색시 잃은 신랑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잃은 사람은 딸 찾으러 가고 아들 잃은 사람은 아들 찾으러 간답니다. 나도 아우를 잃었소. 나도 따라갈 거요. 넷이서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가다 보니 깊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대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산 중인데 파랑새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더니 더 가지 않고 지절거리기만 했지요. 저 바위 속에 길이 있나 보다. 바위를 들어보니 꿈쩍도 않는 거예요. 밀어봐도 안 되고 당겨봐도 안 됐지요. 석수장이가 뾰족 망치로 바위를 쪼았어요. 뚝딱뚝딱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쪼았더니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시커먼 굴이 나타났지요. 땅 밑으로 뚫린 굴이 얼마나 깊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칡 줄기를 잘랐지요. 잘라서 지게로 서른 짐이나 날라왔지요. 셋이서 칡으로 동아줄을 꼬는데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꼬았어요. 삼천 발이나 꼬았지요. 고리 백정이 고리 버들 가지를 잘라다
껍질을 벗기고 사흘 밤낮 동안 광주리를 만들었어요. 그 광주리를 동아줄 끝에다 매달았지요. 한 사람씩 광주리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셋이서 줄을 잡고 내려주기로 했어요. 먼저 나무꾼이 광주리를 타고 굴 속으로 내려갔어요. 가다가 무서우면 동아줄을 흔들어요. 나무꾼은 반도 못 내려가서 동아줄을 흔들었어요. 셋이서 줄을 당겨 나무꾼을 올려주었지요. 다음에는 석수장이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석수장이는 반쯤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어요. 줄을 당겨 석수장이를 올려주었지요. 다음에는 고리백정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고리백정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줄을 흔들었어요. 줄을 당겨 고리백정을 올려주었지요. 이제 신랑이 내려갈 차례예요. 내가 줄을 흔들기 전에는 절대로 줄을 당기지 마세요. 신랑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깜깜한 굴 속을 자꾸만 내려갔지요. 무서워서 꾹 참고 끝까지 내려갔어요. 드디어 신랑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땅속 나라에 닿은 거지요. 휘휘 둘러보니 환한 빛이 한 줄기 보이더래요. 빛을 따라갔어요. 굴이 점점 넓어지더니 커다란 소슬 대문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대문 왼쪽에는 천년 묵은 큰 개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오른쪽을 바라보니 천년 묵은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고 갸르릉거리고 있었어요. 대문 위에는 천년 묵은 까마귀가 발톱을 세우고 까우거리고 있었고요. 꿈속에서 하얀 할아버지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썩은 고깃덩이와 생선 한 마리와 뼈다귀였지요. 뼈다귀는 개를 주고 생선은 고양이를 주고 썩은 고깃덩이는 까마귀에게 던져주었지요. 짐승들이 달려들어 음식을 먹는 사이에 대문을 빠져나왔어요. 대문을 지나니 넓고 환한 세상이 나왔어요. 마을 한복판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기와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옆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기에 그 위에 올라갔지요. 버드나무 위에 숨어 있으니 한참 뒤에 웬 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바로 제 색시였지요.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잃어버린 새 색시를 이제야 만났어요. 색시가 물을 한 동이 가득 퍼 담을 때 버들잎을 한 줌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색시가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색시가 물을 쏟고 다시 한 동이 가득 퍼 담았어요. 또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지요.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색시가 물을 쏟고 다시 한 동이 가득 퍼 담을 때 또 버들잎을 한 줌 훑어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제서야 색시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지요. 어머 서방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나요? 당신을 구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소. 둘이서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다가 색시가 말하기를 여기 사는 괴물은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사냥하고 석 달 열흘은 집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놈이 나간 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석 달 뒤에나 돌아오니 그동안 숨어서 기다리세요. 괴물과 싸워서 이기시려면 보통 힘으로는 안 되니 그동안 부지런히 힘을 기르세요. 하는 거예요.
색시가 신랑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커다란 동굴 안에 숨겨주었어요. 동굴 안에 숨어 있으니 때마다 색시가 와서 산삼달인 물을 한 그릇씩 주었지요. 그 물을 먹으니 기운이 펄펄 솟아나 낮에는 들킬까봐 동굴 안에서 자고 밤이 되면 나와서 힘을 기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동절 고통을 가리키며 괴물은 저 절구통으로 개울 건너편까지 팔매질을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신랑이 그 절구통을 겨우 들고 던져보니 발 앞에 떨어졌지요. 밤낮으로 힘을 내어 던졌더니 사흘 뒤에는 서너 발짝 앞에 떨어지고 열흘 뒤에는 연남은 발짝 앞에 떨어지고 보름 뒤에는 개울에 풍덩 빠질 만큼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개울 건너편까지 절구통을 씽씽 던지게 되었답니다. 다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연자맷돌을 가리키며 괴물은 저 돌로 제기차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그 돌을 발로 차보니 꿈쩍도 않았어요. 밤낮으로 용을 쓰며 발로 찼더니 사흘 뒤에는 움찔움찔 움직이고 열흘 뒤에는 대굴대굴 굴러가고 보름 뒤에는 공중으로 차올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연자맷돌로 제기차기를 툭탁툭탁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색시가 커다란 바위덩이 다섯 개를 가리키며 괴물은 저 바위덩이로 공기 받기를 한답니다.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그 바위덩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않는 거예요.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들었더니 사흘 뒤에는 들썩들썩 움직이고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보름 뒤에는 두 손으로 던져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바위덩이로 공기 받기를 쿵쾅쿵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 괴물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괴물이 30리 밖에 오니 땅이 우르르 흔들리고 20리 밖에 오니 산이 와르르 흔들리고 10리 밖에 오니 집이 콰르르 흔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우지끈 뚝딱 쿵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괴물이 나타났어요. 몸집은 집채만하고 머리가 아홉 개나 달렸는데 온몸에는 비늘이 돋아서 번쩍번쩍했지요. 괴물이 잔치를 벌이는데 소와 돼지를 통째로 삶아놓고 장독만한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워 통째 마셨지요. 머리 하나에 세 항아리씩 스물일곱 항아리나 벌컥벌컥 마시더니 고라 떨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얼른 괴물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벽에 걸린 칼집에서 큰 칼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칼집이 쩌렁 하고 울었지요. 그 소리에 잠이 깬 괴물이 신랑에게 달려들었어요. 신랑이 칼을 들어 괴물의 목을 내리쳤지요. 머리가 댕강 잘리는가 했더니 도로 목에 달라붙었어요. 머리 아홉 개를 내리 댕강댕강 잘랐는데도 금세 팔딱팔딱 달라붙었지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 신랑이 먼저 지쳤어요. 지치면 큰일이 아니에요. 그때 색시가 치마폭에다 재를 담아와서 떨어진 머리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달라붙을 수가 없었지요. 떨어진 머리 아홉 개에 다 재를 뿌렸어요. 머리가 못 달라붙으니까 죽은 거지요.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곳간문을 열어보니 한 곳간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있고
또 한 곳간에는 잡혀온 사람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나무꾼 딸도 있고 석수장의 아들도 있고 고리백정 아우도 있었지요. 보물을 말에 싣고 사람들을 데리고 괴물집을 나왔어요.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에 가보니 아직도 동아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먼저 사람을 광주리에 태우고 줄을 흔드니까 줄이 둥실둥실 올라갔어요.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보물도 광주리에 실어 다 올려보냈어요. 이제 신랑과 색시가 올라갈 차례였지요. 그런데 줄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지요. 땅 위에 있는 세 사람이 보물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려고 줄을 내려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신랑과 색시는 다시 땅속 나라로 갔어요. 땅속 나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할아버지더래요. 누굴까요? 아, 바로 신랑이 꿈속에서 본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땅 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탁탁 치니까 강 건너편에서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왔어요. 이 두루미를 타고 가거라. 그리고 망태에서 잉어 일곱 마리를 꺼내줘. 가다가 두루미가 휴 하고 한숨을 쉬면 기운이 빠진 것이니 이 잉어를 한 마리씩 두루미 입에 넣어주어라. 두루미가 기운이 빠졌는데도 먹이를 안 주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신랑과 색시가 두루미를 탔어요. 신랑은 두루미 머리 쪽에 타고 색시는 두루미 꼬리 쪽에 탔지요. 두루미는 돌을 태우고 훨훨 날개를 치면서 굴 밑으로 가더니 힘차게 위로 날아올랐어요. 조금 날아가다가 기운이 빠졌는지 후유 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얼른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넣어주었어요. 조금 가다가 휴 하고 또 한숨을 쉬면 잉어 한 마리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섯 마리를 다 먹이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신랑이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직 땅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더 날아가야 하는데 이를 어째요? 조금 가다가 두루미가 또 후유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먹일 잉어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두루미 날개짓은 점점 느려지는데 고민에 빠졌지요. 신랑이 눈을 질끈 감고 제 팔꿈치를 두루미 입에 들이밀었어요. 두루미가 팔꿈치 살을 덥석 베어물더니 기운을 차려 다시 훨훨 날아올라갔지요. 겨우겨우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땅 위로 올라온 두루미가 목을 길게 빼어 팔꿈치 살을 토해내더니 신랑 팔꿈치에 붙이고 부리로 쓰다듬었지요. 그러니까 금세 살이 붙고 아물었답니다. 그런데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살이 어디 본디 살만큼이야 하겠어요? 그때부터 팔꿈치 살이 흔들리게 되었대요. 어디 팔꿈치 살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흔들흔들 흔들리죠? 신랑과 색시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도령과 의붓딸. 옛날 옛적 한 어머니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을 일곱 살 먹도록 키워놓고 그만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한테는 의붓딸이 눈에 가시었지요.
그러니 그저 밤낮으로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일이 안 되느라고 그런지 얼마 안 있어 아버지마저 죽고 말았어요. 이제 계모는 제 세상을 만났다고 제 마음대로 했지요. 눈에 가시 같은 의붓딸이 미워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루는 딸을 불러놓고 지금 당장 산에 가서 참나물 한 소쿠리 뜯어오너라. 그거 못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어. 하고 내쫓는 거예요. 눈이 펄펄 오는 한 겨울인데 말이에요. 산이란 산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수로 참나물을 뜯어오겠어요. 딸은 할 수 없이 울며 불며 집을 나왔어요. 산 속에 들어가니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걸을 때마다 푹푹 빠졌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자꾸만 갔어요. 혹시 양지 바른 곳에 참나물 싹이라도 있나 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서 발걸음도 안 떨어졌어요. 엎어지고 자빠지며 겨우겨우 가다 보니 산속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지요. 바위 옆은 볕이 잘 들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녹아 있었대요. 거기서 쉰다는 게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워낙 힘이 빠져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웬 도령이 나왔어요. 이 깊은 산 속에 어린 아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새 어머니 심부름으로 참나무를 뜯으러 왔습니다. 도령이 혀를 끌끌 차더니 열린 바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눈도 안 오고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아주 딴 세상이었지요. 조그만 초가집도 한 채 있고 제법 넓은 뜨락도 있더래요. 집 뒤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가지마다 파란 버들잎이 가득 매달려 있고 도령이 부엌에 가더니 쌀을 고이 씻어서 밥을 한 그릇 지어주더라지요.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맸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른 한 그릇 맛있게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니 도령이 뒤뜰에 가서 버드나무 이파리를 한 줌 훑어오더래요. 그 잎을 뜨락에 휙 뿌리니까 그냥 파란 싹이 땅에서 솔솔 돋아났지요. 부채로 살랑살랑 붙이니까 쑥쑥 자라났지요. 금세 싱싱한 참나물이 뜨락에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참나물을 뜯어가야지. 도령이 참나물을 뜯어서 소쿠리에 가득 담아주었어요.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가려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너라. 바위 앞에서 버들잎 도령, 버들잎 도령 하고 두 번 부르면 내가 나갈 터이니 하더래요. 그리고 빨간 병, 파란 병, 노란 병 이렇게 조그만 병 세 개를 주면서 이 병은 언제든지 큰일이 닥쳤을 때 쓰려무나 하고 말했어요. 마음에 잘 새겨두고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계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의붓딸이 참나물을 한 소쿠리 가지고 돌아오니 그만 놀라 자빠졌어요. 이 눈 속에서 무슨 재주로 참나물을 뜯어왔담? 틀림없이 산 속에서 누군가 도와준 게야. 계모가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내일은 뒤를 밟아봐야지. 그래서 이튿날이 되니까 일부러 내쫓는 거예요. 오늘은 산딸기를 따오너라. 그거 못 따오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래 놓고 몰래 뒤를 또 쫓아갔어요. 딸은 그것도 모르고 또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눈 속에서 온 데를 다 찾아보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있나요? 하는 수 없이 어제 갔던 길을 더듬어 버들잎 도령 내 바위를 찾아갔지요. 바위 앞에서 버들잎 도령님, 버들잎 도령님 하고 두 번 부르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면서 도령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너라.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새 어머니가 산딸기를 따오라고 하시는데 산딸기를 찾을 수 없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또 바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고는 버들잎을 훑어서 싹을 틔우더래요. 부채로 붙여서 쑥쑥 키워가지고 빨간 산딸기를 한 소쿠리 따주는 거지요.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계모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의붓딸이 나오는 걸 보고는 얼른 바위 앞에 가서 목소리를 어린아이처럼 꾸며내서 버들잎 도령님, 버들잎 도령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방금 나간 아이가 왜 또 왔느냐? 하면서 버들잎 도령이 나왔어요. 계모가 저고리 숲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 목소리를 흉내냈지요. 새 어머니가 약풀을 구해 오라셔서 왔습니다. 했지요. 도령이 아무래도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갸웃 했어요. 너 왜 갑자기 키가 그렇게 커졌느냐? 날씨가 추워서 긴 옷을 껴입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럼 얼굴은 왜 가리고 있느냐?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령이 계모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 계모가 버들잎 도령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그래 놓고 계모는 집으로 돌아와서 의붓딸을 또 쫓아냈어요. 어서 나가.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라. 딸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나갔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버들잎 도령을 찾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바위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도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나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바위 둘레를 빙빙 돌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바위 틈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구멍이 작아서 어른은 못 들어가고 몸집이 작은 아이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도령이 자는 듯이 죽어 있었거든요. 슬프고 가엾어서 엉엉 울었지요. 눈물이 마르도록 울다가 보니 전에 버들잎 도령이 준 병이 생각났어요. 이 병은 큰일이 닥쳤을 때 쓰라고 했지.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빨간 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병 주둥이에서 빨간 연기가 솔솔 나오더니 죽은 도령의 얼굴에 핏기가 사르르 돌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얼른 파란 병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파란 연기가 솔솔 나오면서 도령이 새근새근 숨을 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란 병 뚜껑을 열었더니 도령이 잠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버들잎 도령님,
네가 나를 살려냈구나. 얼마나 기쁜지 둘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가 두둥실 뜨더니 초가집 마당으로 넘실넘실 내려오더래요. 둘이서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아마 둘이는 아직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동화 춤을 추는 소나무. 옛날에는 금강산에 우뚝 바위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대요. 그 골짜기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만 그 자리에서 바위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못 나오는 거죠. 죄다 바위가 돼버리니까요. 그때 어느 마을에 다섯 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참 못되었지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척하다가 아버지만 안 보면 구박을 했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가 볼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틈을 타서 계모가 맏아들을 불러놓고는 금강산 우뚝 바위골에 가면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는데 어서 가서 그걸 구해오너라. 그걸 못 구해오면 네 동생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말했지요. 내보내고 아주 못 돌아오게 할 속셈이었어요. 맏아들이 할 일 없이 집을 나갔지요. 그런데 집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가 와보니 마지가 없었지요. 마지는 어디 갔소? 아버지가 물으니까 계모가 울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글쎄, 걔가 나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지 뭐예요. 동생들은 새엄마가 금강산 우뚝 바위골에 보냈어요 하고 싶지만 계모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버지가 또 볼일로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계모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네가 가서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구해오너라. 안 그러면 네 여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둘째도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둘째도 돌아오지 못했지요. 석 달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아들 둘이 다 없어졌지요. 둘째는 또 어디 갔소? 이번에도 계모는 거짓말을 했어요. 둘째도 나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에이 고얀 놈들, 새엄마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지 뭐예요. 참 바보 같기도 하지요. 막내딸이 하도 답답해서 꾀를 하나 냈어요. 오이를 하나 구해다가 속을 싹 긁어내고 거기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었지요. 그래놓고 다시 겉을 붙여서 아버지 밥상에 올려놨어요. 아버지가 오이를 한 입 베어 무니까
모래가 으그적 씹히거든요. 아이고, 오이 속에 왜 모래냐? 이거 누가 이랬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고향 것, 애비 이를 부러뜨릴 작정이냐? 아버지는 오이 속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어찌 사람 속은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말뜻을 잘 몰랐어요. 계모는 무슨 뜻인지 알고 옆에서 눈을 하얗게 흘기고 있었지요. 막내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오빠들을 찾으려고요. 막내마저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걱정이 늘어졌어요. 하지만 계모는 좋아서 속으로 어깨춤을 췄답니다. 에이구, 눈에 가시 갔던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말이에요. 막내딸은 집을 떠나 말로만 듣던 금강산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지요. 할아버지, 금강산 우뚝 바위골은 어디로 가나요? 거긴 가지 마라. 내 아들도 거기에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도 전 가야 해요. 오빠들을 찾아야 해요. 그럼 저 좁디 좁은 개울물을 따라가. 거기 가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마라. 견딜 수 없거든. 옷솜을 뜯어서 귀를 막아. 그리고 바람빛이 나는 샘물을 떠다가 사람처럼 생긴 바위에 떨어뜨리면 그 바위가 다시 사람이 될 거야. 막내딸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좁디좁은 개울물을 따라갔어요. 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개울이 끝나는 곳에 깊은 골짜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골짜기 어귀부터 사람 모양을 한 바위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더래요. 그게 모두 사람이 바위로 변한 거지요. 오빠를 닮은 바위가 없는가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나 좀 보렴. 막내는 하마터면 뒤를 돌아볼 뻔했어요. 고개를 돌리다 말고 아차 했지요. 돌아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될 테니까 말이에요. 꾹 참고 올라가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 네가 왔구나. 어서 날 구해다오. 얘, 어딜 가니? 나 여기 있어. 들어보니 틀림없는 오빠들 목소리거든요. 막내딸은 하도 반가워서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오빠, 어디 있어? 하고 막 돌아다 보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꼭 다잡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옷솜을 뜯어서 귀를 꼭 막았지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 올라가니까 사방이 잠잠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 금빛 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꾀꼬리가 말을 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는 거예요. 옳지, 이 새가 바로 말하는 꾀꼬리로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커다란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네요. 그러고 보니 이 소나무가 춤추는 소나무인가 봐요.
꾀꼬리야, 소나무야, 참 반갑다. 그런데 파란빛 나는 샘물을 못 봤니? 그 샘물이 있어야 오빠들을 살릴 수 있단다.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가르쳐 드리지요.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가면 되지만 저 큰 소나무를 어떻게 데리고 가지? 걱정 마세요. 동쪽으로 난 가지를 꺾어 가면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서 다시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어요. 오다가 꾀꼬리가 가르쳐주는 곳에서 파란 빛이 나는 샘물을 찾았지요. 그 샘물을 떠다가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니까 글쎄 바위마다 사람이 하나씩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오빠들도 다 살리고 오두막에 있던 할아버지 아들도 살려냈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니까 놀라서 나자빠졌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도 다 알게 돼서 심술궂은 계모는 쫓아냈어요. 그리고 뜰에다 춤추는 소나무 가지를 심었더니 뿌리가 나서 아주 잘 자라더래요. 날마다 꾀꼬리는 노래 부르고 소나무는 춤추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